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학, 물리, 그리고 수학, 생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요즘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오 쪽도 화학공학 범주에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은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그 원료들도 굉장히 화학공학에서 많이 생산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모르는 분야의 화학공학이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화학공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옷만 하더라도 화학공학 내에 있는 고분자라는 학문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을 짜고, 그 실을 짜진 것을 가지고 또 기기적으로 옷을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화학공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화학과 공학을 정말 절묘하게 접목시킨 학문이 화학공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갔다는 것보다는 요즘은 직무 분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 학생들이 보니까 생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쪽으로 제일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 다음이 화학, 에너지, 환경식품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 네 번째가 기획, 전략, 경영 분야, 다섯 번째가 기술, 연업 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우리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화학공학부의 진로의 장점입니다. 화학공학과는 기본적으로 화학과 물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과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과 기술, 장비 활용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분적 분학, 통계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 공장의 생사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간 소통 영역이 있는 학생, 그리고 협업의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화학공학과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야 되겠죠. 호기심이 없으면은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데, 특히 화학공학 분야는 학생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학문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고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디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반복해 가지고,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면 화학공학부에 와서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